29. 아직은 젊은 나이에 그녀가 그토록 가족 이야기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1번 가마쿠라시 오후나. 요미리는 아주 드물게 이 도시 모퉁이에 나타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따로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들르는 것이다. 어머니 집에는 때마침 동생 에리도 와 있다. 셋째 에리는 연극 배우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녀가 14살 때 이후로는 한 지붕 아래 다 같이 모여 살았던 적이 없는 가족이다. 어머니 양영희 씨는 어쩌다 한 번씩 들르는 딸들에게 푸짐한 식탁으로나마 평소 못다하는 부모 노릇을 하고 싶어 한다. 어릴 적 그녀의 집안은 작은 전쟁터였다. 빠친코 점 고용 지배인이었던 아버지는 술과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캬바레에 다녔다. 그것이 균열의 시작이었다. 普通だから母っていうことで女を隠して母親を演じるんだけども、うちの母というのは母を演じずに生のままの女だったんですね。兄弟たちだけでの生活だから、荒れていたというか、 喧嘩가 에스컬레이트 して 골프 바트도 金属 바트도 持ってたり で ガラス를 割ったり するような 喧嘩に 毎日 なって しまいました。 그녀의 앨범 속에는 이 사진을 끝으로 더 이상의 가족 사진은 없다. 이남이녀의 맏이인 유미리가 14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는 결국 이혼한다. 아버지는 동생들을 데리고 요코하마에 남았고 유미리는 막내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가마쿠라로 가야 했다. 가족의 붕괴였다. 초등학교 시절은 끔찍히 어두웠다. 어머니는 기죽지 말라고 일부러 더 화려한 옷을 입히고 파마를 시키는 등 극성을 부렸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 그녀가 16년 만에 찾은 모교에서는 마침 1학기 졸업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とても懐かしく思っています。それで、ガリバーっていうお話がありますよね。で、自分がコビト国に行ったり、巨人国に行ったり、 당시 누구의 시선도 끌지 못했던 소녀가 전교생 앞에 선 것이다. 슬픈 기억이 되살아났다. 久しぶりに学校に来れ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2살 되던 해 봄, 그녀는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한다. 그리고 잦은 자살 미수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퇴학 처분을 받는다. 아버지가 교장실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교고고 대리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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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分野、うん、あの商業広告。요미리는한출판사의기획으로고등학교를순회하며자살예방강의를시작했다비단으로가나시다가나시는게일까라는데그런데고야대10년전고등학교중퇴를경험했었기에자신의처지와비슷한청소년들에게친근감을느꼈다는요미리아고등학교에입학한途端父親が校長先生に向かって土下座を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그녀는일곱차례나되는자살미수경험과끊임없이죽음을생각하며지내온자신의청춘을기꺼이털어놓는다그녀의고백은자신의불행한전철을밟지말라는충고인셈이다でも小学校の頃は一度も死のうとか全然思わなくてそれで、中学2年の時に家出をして江ノ島、この辺からも近いんですけど江ノ島の海に飛び込んだんだけどなぜか浮かび上がってしまったんですその頃の私のなんか経験っていうのは죽음에대한집착은역설적으로살고싶다는치열한몸부림이었다는것이다죽으려했던것말고는아무런기억도없다는그시기요미리를그위험한충동으로부터구한것은연극이었다그녀는배우로연기를했고극단을창단했으며자전적희곡들을써서무대에올렸다在日であることとかそれによっての家庭の問題とか日本人とちょっと違うわけ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今までね大半はね今もそうなんですみんなは隠してるんですよ確かに在日でやっていじめでやって差別受けて自殺する子も確かにいるでも彼女はそれをバネにして、でこうまたそれを表現に持ってきてると現代、日本がこう豊かで疲弊してますよねある意味で物語が出てこない時に彼女は自分をそういうとこ追いやってねだからあんだけの素晴らしい作品が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じゃあちょっと見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どうもお願いしますそこの間그녀의희곡정물화를여름연극제에올리려고연습중인고등학교를방문했다학창시절의어두운경험들을들려줌으로써학생들이작품을해석하고연기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다중고생때は本ばかり読んでいて話そうかなと思うと書き言葉で現れるんですよ普通の言葉に崩して喋る七子は私は何ていうんですかおっとりしたような役じゃないかって自分で解釈して演じてみたんですけど七子っていうのはマルジキの私こういう会話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中高生の時は本ばかり読んでいて그녀가희곡을처음쓰기시작한것은18세때였다혼자힘으로청춘5월단이라는극단을창단스스로배우가되어무대를꾸며냈다그러나실어증에걸려배우의길은좌절됐다그녀는글쓰는일로스스로를위로했다요미리는도쿄에비스의한아파트에서산다유일한동거인이었던고양이구로가죽은뒤다시혼자가된그녀는집에있는대부분의시간을워드프로세서와마주앉아보낸다어린시절부터자폐적인경향이있어남들과의의사소통이서툴렀던그녀는
일본 문단에서 유명세를 내는 작가가 된 지금도 모든 연락을 팩스나 편지로 한다.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자기만의 모든 외침을 종이에 쏟아낸다. 처음에는 희곡이, 그리고 요즘은 장르를 바꿔 소설이 그녀가 바깥 세상과 만나는 출구며 통로다. 그녀의 아버지 유원효 씨는 요코하마에 산다. 문패에는 가족 모두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실제 거주자는 남동생과 아버지 단 둘이다. 이유원여 씨가 일을 하는 곳은 제1동포가 경영하는 빠친고점이다. 술과 도박으로 젊은 날을 허비했던 곳. 빠친고 못을 망치로 두드려 확률을 조정하는 것이 유원효 씨의 직업이다. 요미리는 14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늘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는 데 실패한 가장의 이미지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를 참회하고 가족이 재회할 날만을 고대한다는 노건현의 아버지. 요미리는 그런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니, 미워하지만 미워하는 만큼 사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녀가 실제로 만나는 일은 아주 드물다. 부녀가 그리워하는 것은 다다미 여섯 장 남짓한 오두막에서 여섯 식구가 살을 부비며 살던 시절이다. 할 수만 있다면 실패로 얼룩진 가족사를 다시 쓰고 싶다는 아버지. 그러나 한 번 붕괴한 가족이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끌어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부모된 입장에서 딸한테 사회에도 그렇고 물론이고 여하튼 자식한테 그 미안해서 그 이런 저 폭로가 된 것보다도 가정이 이렇게 안 됐다면은 딸들이 더 착실히 잘 자라서 벌써 시집 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했을지도 모르고 또 딴 반면으로서도 더 크게 말이죠 성공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과정으로 말미암아서 제 딸이 그 정도 되어서 더 크게 되었으면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되어서 제 마음이 좀 서운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일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늘 지쳐 허덕이던 부모, 끝내 무너진 가족, 표류. 그녀는 한국인인 내가 왜 일본에 살고 있는가 의문이 날 때마다 자신의 그 모든 과거가 잉태됐던 원점을 응시한다. 그 시선 끝에 딸려오는 것은 언제나 외할아버지의 얼굴이다. 외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아니 자신의 뿌리를 찾아 작년 한국에 왔다.
유미리です。 あんた あれは涙が出るよ。 おじさんのこの感覚で涙が出る。あんたのそのおじさんだね。そうです。私と一緒に戦う。もうペルリンオリンピック大会が終わった後にはしら。 그녀가 만난 이는 외할아버지의 젊은 날 사진 속에 함께 있던 동료였다. 외할아버지 양임득은 장거리 육상 선수였다. 전쟁 때문에 무산돼 꿈으로 끝나고만 1940년 동경 올림픽에 출전 후보이기도 했다. 싣다 덕에 뭐 센소 미혼과 뭐 센소대 던도 센소대 뭐 와다시 뭐 수센 연주 산냉 와다시 뭐 미혼 헤이타이 히빠라리데 헤이타이 히빠라리데. 숱한 조선 청년들이 태평양 전쟁에 끌려나가야 했던 그 시절, 그녀의 외조부는 징용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해방 후 돌아왔다. 이렇게 아이마시다요. 와다시도 오지산도 소단지대 소장님들 가야 되기다가라 기념 마라선 다이 가야로 요때 미량대 사이셔 마라선 다이 가야. 아, 였다 됐을까. 이유와 뭐 와카라나이시 그러나 조국 재건의 희망으로 부풀어 있던 외조부는 48년 가족을 남겨둔 채 다시 일본으로 갔다고 했다. 그가 왜 다시 떠났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어머니는 외조부가 사회주의자였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그녀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얼굴을 고국에 와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빨개 우리 한국에 빨개다 했더니 50년 6.25가 나자 미장의 가족들은 조부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갔고 73년 동료들의 도움으로 한국 시민권을 되찾았다. 我々가 뭐 호쇼스로 했던 묘양인대기와 절대 빨리 아니다. 사역구잖아요. 그녀는 할아버지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는 말이 무엇보다 반가웠다. 할아버지 사진 속의 다른 얼굴들은 이미 대부분 타계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그리고 그 기억이 따뜻한 이를 만난 건 큰 행운이었다. 살아계시다면 이처럼 백발이 되셨을 할아버지. 그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생을 마감하셨을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할아버지의 마라톤 동료였던 이를 만났다. 말년에 할아버지가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는 사진. 그 속에서 함께 웃고 있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씨. 손기정과 그녀의 외조부 양임득이 마라톤으로 활약하던 때는 식민지 시대였다. 망국의 굴욕을 안고 달려야 했던 두 열혈 청년. 5000m를 고생도 있지만 그러나 그 둘의 운명은 달랐다. 한 사람은 아직도 모두가 기억하는 올림픽의 영웅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장거리 주자가 되어 조용히 떠나갔다. 하지만 나라 없는 마라토너의 심정은 다를 게 없었다는 손기정 씨는 그녀가 한국말을 모른다고 질책했다. 안타가 그 와서는 것도 싫었나니까 쉬어가려는 일진이 났더라. 니언너는 니세이도 우진 강 지분노군노 거더바오 그때 그러면 나 그래 다 넘어가면 이마가도 못 서고 나니까
한국보나라 한국.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같이 살았더라면 어쩌면 한국말 못하는 까막눈은 튀지 않았을 것이다. 韓国語を喋れないまま親に教育が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けれども、親が悪いというよりも、それは私が不勉強であって、私が韓国に行った時不自由であることはいいんだけれども、人に強いてはいけないと、孫さんに日本語を喋らすとやっぱり。 그녀의 외조부가 가족을 일본에 둔 채 홀로 고향 밀양에 돌아온 것은 1978년이었다. 그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며 매일 아침 고향 밀양의 강변을 달렸다고 한다. 한국군대의 동생들은 유미리스라고 일본의 유명한 석작가입니다. 밀양 초등학교는 외할아버지가 다녔던 모교다. 국어가 하지 학된다から. 그녀는 69년 전의 학적부에서 외할아버지가 겪었던 식민지 시대의 아픈 흔적을 보았다. 한국어 점수보다 더 높은 일본어 점수, 양임득이 아닌 이나가와 인도. 그녀의 가족이 제일 한국인으로 사는 한 그것은 할아버지 시대에 끝난 역사가 아니었다. 일본 정책이 우리말로 모나드로 이름 만들고 일본말을 많이 하도록 이름 만들거든. 나마요 名乗らないというのも在日韓国人で名乗ってない人多いと。で私も実際に小学校中学校高校を中退するまでは柳ミリというふうに名乗ってたんですよ。 それで言うっていうふうに名乗ることに関して父親からものすごく反対されましたね。それではやって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やっぱ身に染みてるんですよね。父やもう母にはそれが叩き込まれているから、やっぱり危険だと思わざるを得ない状況に育ったということは、やっぱ過去の問題ではないですよね。今のリアルな問題だと思うんですよ。 좌익운동을 하던 시절 동료들과 숨어 지냈다는 외할아버지의 생각은 30년 전 파출소로 변했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다. 抜け道なんかも玄関だけじゃなくて、いつ来ても그녀는 파출소가 되어버린 외조부의 생가에 묘한 애착을 느끼는 듯했다. 오래도록 서성대며 그의 숨길을 느끼려 애쓰다 그곳을 떠났다. 여태껏 어딘가 서먹한 이방의 땅이었던 한국이 비로소 고향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는 제일 한국인 유미리. 그녀의 원점인 외할아버지는 1980년 12월 11일 이름 없는 마라톤으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고향 땅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 언덕에 묻혔다. 死んで祖国というかミリアンの土になったという 私にとって書くっていうことは生きることですね。
そこは私は祖父にとっても走ることっていうのは生きること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私もまた孤独な長距離ランナー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バトンを渡されたような気持ちです。 제일 한국인 작가 요미리. 그녀가 일본 문단에 일으킨 돌풍은 거세다. 지난 1월 소설 가족 시네마로 그녀가 일본의 노벨 문학상이라 불리는 아쿠가다와 상을 수상하자 그들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우익단체의 협박으로 팬사인회가 무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소설 가족 시네마는 출판되자마자 한일 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는 팬사인회를 겸해 뿌리찾기 여정을 계속할 작정으로 지난 3월 한국에 다시 왔다. 네 번째 고국 방문이다. 제일 한국인으로 60년 역사의 아쿠다가와 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가 세 번째다. 고국의 언론이 그 자랑스러운 얼굴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 카메라 프레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녀는 매우 상기된 표정으로 회견에 임했다.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김우라 씨처럼 한국에서 생활을 해볼 계획은 그런 마음은 없으신지? ルーツという意味では私は探りたいと思ってます。その言わないということは私がなぜ日本にじゃあ生まれて、例えば今こう日本語しか喋れない境遇なんですけれども、なのかということは知らないままにはいられないと思うんですね。 그녀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상처를 후비는 고통인지 모른다. 하지만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것이며 살아있는 한 계속 쓸 것이라는 작가 요미리. 사인 회장은 그녀의 글을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독자들로 넘쳤다. 딸 이름이 에스토인데 에스토라고 좀 써주시면 좋겠네요. 에스토? 에스토? 가시죠. 일본에서의 사인회가 무산되자 일부러 찾아온 일본인도 많았다. 유미리. 그 뚜렷한 한국 이름 석자를 손목에 시큰거리도록 쓰면서 그녀가 느낀 것은 무엇일까? 따뜻한 핏줄, 동포에 그런 것은 아닐까? それはヘルマン・ヘッセの言葉なんですが、全ての人っていうのは自分自身の旅をしていると、自分自身を探す旅をしていると。それは例えば書くという、ある人にとっては書くという手段だったり、ある人には何て言うんだろう、絵を書くという手段だったり、ある人にとっては音楽だったり、ある人にとっては恋愛だったりするけれども、全ての人が自分自身を探す旅をしていて、 요미리는 언젠가 외할아버지를 정점으로 흘러온 파란 많은 가족사를 장편소설로 엮을 작정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가족이 일본까지 가게 된 루트를 추적해왔다.
그녀가 거기서 그리고 싶은 것은 죽음이나 가족의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끈끈한 핏줄의 의미며 조국이라고 한다. 일본에 살며 일본 말로 글을 쓰지만 그녀는 분명 진짜 김치 맛을 아는 이 땅의 딸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늘 혼자였다는 그녀가 고국문인들과의 만남에서 이방인으로 겉돌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그녀가 할 줄 아는 한국말은 다 꼽아도 열 손가락이 채 못 된다.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부부싸움을 하던 시절에 들었던 말들이다.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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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몸내미. 접니까?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 서로 통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핏줄이 같고 정서가 같은 사람들. 요미리는 그 흐뭇한 술자리 끝에서 한국에서 만난 사람 모두가 형제 같고 친척 같았다고 했다. 학생들한테 자살을 하지 말라는 그런 방향으로. 야, 그래가 ありますけど, それもなんかすごく あの誤解のような あの文章で、 ユウさんはすごく。 요미리는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모른다고 호되게 야단했던 손규정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올림픽의 영웅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서야 했던, 그래서 월계관이 영광스럽지만은 않았던 뼈아픈 과거가 있다. 요미리는 굳이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었다. 非過去の時代だ。非過去の時代。私のこの前泣かしたことは、困る死んだとか、困る死んだとか、それぐらいでも、お、おらがんまるとか、そういうせつ言うてのに、あとは泣きよるかわしは泣かせるがために言うたじゃないと言って、それ話。はい。これ本当にやるかな。あ、いい結婚相手。これ。 자칫 응어리가 될 수도 있었을 1년 전의 오해는 그렇게 풀렸다. 그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아들고 어눌하지만 알아들을 만한 한국어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남부하실 때면 가네는 빈부구치는 시대이다 가라. 이마가 뭐 욕하실 때라 돈 정도 가네 살고요. 그런 나눔입니까? 안타가 집어 갈 때 가는 먹겠을 때 들어가라 분가 쳐 안타는 아무래도 다섯 시다이가 불효하니 이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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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각쇼. 그녀는 작년 한국에 올 때 어머니로부터 생존해 있는 친척 소식을 들었고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났었다. 그녀가 아는 유일한 혈육.
걔는 외자부의 이종사촌 동생 문태일 씨다. 그도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터이기에 의사소통은 어렵지 않다. 요미리는 이미 안면이 있는 데다 멀지 않은 친척이라서인지 그들과 쉽게 어울렸다. 그녀가 외할아버지를 마지막 본 것은 9살 때였다.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늘 전축 앞에 앉아 있고 그때마다 기적 소리로 시작되는 한국 노래가 들렸다. 문태희 씨는 그녀에게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으로 돌아온 뒤 노인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탔다는 상패를 유품으로 전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 못 해드리고. 부산의 신문사에서 시사 만화를 그렸던 외할아버지의 이종사촌은 아득한 기억 속에 남은 할아버지의 과거들을 능숙한 솜씨로 그려주었다. 우리가 소프노 신발 가게였던 생가. 장사를 해서 부자축에 들었지만 달리는 것 외에 아무 능력도 없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대에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고향 집이 그림 속에서 살아났다. 그녀는 그의 그림 속에 있는 할아버지 양임득과 어딘지 닮아 있다. 顔のがそっくりだって言われて、それを母も言いますし、母も言いますし、あと親戚が知ってる人は、去年知ってる人を訪ねて行ったんですけど、全員、お父、おじいさんに、生き写しだっていうふうに 요미리는 자신이 고독한 마라토너였던 외할아버지의 피를 받았다고 믿는다. 비록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달릴 때 자유로웠을 할아버지.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초라한 상패 하나를 보물처럼 싸서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이제 어두운 바다가 가로놓여 있던 자신의 뿌리를 어렴풋이나마 들춰볼 수 있게 됐다. 이지메라는 집단 폭력, 가족의 붕괴, 고교 중퇴, 자살 미수. 그 파란 많은 개인사가 시작된 원점. 그녀는 과연 이곳에서 그 모든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であるということにも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にも属せないというのは私の生まれつきの在日韓国人という境遇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ね作家としては良かったと思ってます。思うし、私は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全ての作家というのはアイデンティティを喪失した人間がところから書き始めるんじゃないか、それで何か自分にとってアイデンティティって何なのかっていうことが書く作業な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 だからそれはすごく生きにくいでしょうけれど、その立場に私は立っていたいです。生きにくさをあえて受け入れて、ですから、帰化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KBS, KBS, KBS 한국방송.